노스트르담 대성전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사이공 중앙우체국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왼쪽에가 북스트리트입니다. 등싹, 등은 거리죠. 싹, 책, 책거리란 뜻이죠. 한포 호치민의 북스트리트를 걸어보겠습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약 한 100m 정도가 북스트리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스트리트. 약 100m. 여기는 이제 푸토커무초클라 담배를 높이는 금연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책들을 파는 북스트리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싹동 야. 야는 할인해준다 이 말이죠. 뭐이까, 하이메이까, 마메이까, 까는 이제 거기다가 공을 세 개 붙이면 됩니다. 10가는 만원, 만동이라는 뜻입니다. 만동. 아, 북스트리트 거리가 굉장히 그, 그늘진 거리여서 완전히 덥네요.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용품, 기념품까지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긴 아까 우체국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포스트 엽서까지 같이 팔고 있습니다. 우편 엽서까지. 얌, 이제 50% 할인해 준단 말이죠. 얌, 얌냐, 가격을 할인해 준다 이 말이죠. 자, 북스트리트 거리가 이제 그늘진 듯 곳에서 깔끔하게 됐네요. 울창한 나무숲이 있어서 아주 거리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주 날씨가 시원합니다. 현재 이 정도는 한 27, 8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 시원한데요. 예. 아, 또 이쁜 아가씨도 있고. 또 뭐 하죠? 그림을 그려주군요. 몸, 머프 미니츠. 1분이면 그림을 완성해 준답니다. 보통 책들이 뭐 영어로 된 책들이 많네요. 안에 보니까. 하기야 뭐 그 베트남 언어 자체가 영어 알파벳을 빌어가지고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북스트리트를 걷고 있습니다. 호치민 사이공 중앙우체국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야, 왼쪽 거리에 물어볼 것도 없어. 바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북스트리트인데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호치민에 와서 책을 살 일이 있으면 이 짝으로 와서 책을 사면 되겠습니다. 책방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책방이 서점이 여러 군데 몰려 있으니까 예, 책을 사기도 좋고요. 근데 카페가 하나도 없네. 목이 마르고 많이. 북스트리트 안에는 오토바이도 모터하고 들어갑니다. No motorcycle 이렇게 딱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 한국에 보면은 그 학교 주변에는 정화구역이라고 설정이 됐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화 개념. 자, 북스트리트 책을 팔고 있네.
학용품, 책 이런 것들 사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북스트리트에서 사면 됩니다. 기념 우편도 파는 네, 학용품 좀 더 있고요. 어, 이거는 인도인가요? 누구죠? 티베트의 지도자인데. 네, 놀이터도, 애들을 위한 놀이터도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뭡니까? 카페가 있네. 북카페. 책도 보고 카페에서 음료수도 마시게 돼 있네. 아, 북카페에서 뭐, 목마른데 한 잔 먹어볼까? 호치민시 북스트리트는 약 한 100m 정도 됩니다. 울창한 가로수가 놓여있는 곳에 사이공 중앙우체국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것은 노스트담 성당인데 공사 중이고요.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 북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북스트리트. 자, 북스트리트 끝에 쪽에 북카페에서 과일 스무디와 반바오 만두를 하나 먹고 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가까워서 허기를 접으면은 못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갈 데는 많고 배고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북카페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저쪽에 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북스트리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북스트리트에 있는 그 책을 한번 봐보겠는데요. 오이꽝돈 땀홍. 아, 이게 전부 다 그 영어로 써졌지만 띵벳입니다. 띵벳. 베트남어로도 있어서 네, 여. 다 영어 알파벳이지만 다 베트남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면 영어로 된 사진이 아니라 베트남어 책들입니다. 여기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팔고 있어요. 여기는 뭐 만들기라는 이 아가씨는 마늘을 까고 있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카페 뎁카페. 여기는 뎁카페입니다. 뎁카페. 뎁카페는 이쁜 카페라 이 말이자. 여기에 카페가 아까 없는지 알았더니 두 개나 있네. 뎁카페와 북카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북스트리트를 찬찬히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연도 하나 봐요. 밤에는 작은 무대가 있어서 공연도 하나 봐요. 그닥 뭐 볼 것은 없지만 책방들이 모여있는 북카페로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북카페 한 곳을 지정해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북카페. 여기는 문구점 같아요. 문구점. 이런 것도 있고요. 야딘 거잉우 야딘 가족. 지금 책방 안에 들어왔거든요. 똥만. 이건 마이너스 10은 10% 냠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
책방, 우리나라 책방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엔남 메시지. 이거 한번 볼까요? 비엔남. 베트남에 관한 책이군요. 스토리가 적혀졌습니다.